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시는 이만갑 대표민이요. 김아라 언니랑 같은 고향에서 온 아, 진짜? 차수영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여도 북한에 있을 때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비밀스러운 일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만갑에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했다?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북한이랑 한국 사이에 전화를 연결해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오. 북한에 있는 가족이랑 한국에 있는 가족 전화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 가족을 찾는 거는 따로 엄마가 이미 전에 여기 한국에 와 계시니까 엄마한테 제의를 해요. 가족을 찾을 사람들이. 그러면 엄마가 저한테 연락이 오면 그 가족을 찾아가는 거죠. 주소를 알고. 야, 이게 떨어져 있는 가족들한테는 정말 희망적인 일이잖아요. 전화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비공식 외교관처럼 네, 서로를 연결해주는 첩보원 같아요. 네, 네. 이 일을 왜 하게 됐어요? 저희 가정이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옛날에 삼촌이 그 전화 브로커를 하는 걸 봤었는데 보니까 한 번에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걸 시작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성공이 된 거죠. 어머, 유심 칩을 사용합니까? 중국 핸드폰을 사가지고 그 핸드폰에 중국 유심 칩을 꽂아가지고 그 중국에 전화를 해요. 안내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누르라는 거 그대로 누르고 지역번호 누르라고 하면 지역번호 누르면 바로 한국으로 연결이 돼요. 중국 폰이니까. 그쵸. 아, 국제전화를 하는구나. 그쵸. 야, 중국에서 국제전화. 한국에 하는 걸로. 네. 전파를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중국 전화 신호는 받아서 놓는 위치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 이 장사를 하는 걸. 돈은 많이 돼요? 저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북한 돈으로. 한 달에 150만 원 돈으로? 저 아가씨는 이제 전화를 딱 통화를 해주고 상대방이 한국에서 다 내 돈 얼마 주겠다 하고 돈 보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중국은행에 그 계좌에다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다시 북한에다 돈 이간돈이라고 해요. 이간돈으로서 돈 넘겨보내면은 중국에서 5%, 북한에서 10%. 그러니까 10%를 먹는 거예요. 자기 주거비로. 그리고 전화 통화료는 한국에서 거의 부담해요. 그래서 중국도 50원을 열면은 북한에서 두 달가량 쓰거든요. 막까지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만약 오늘에 했다 하면은 내 전화에 서리 국제 통화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겠는데요. 저는 좀 약간 좀 궁금한 게 가족을 진짜 찾아와서 이게 얼굴 확인이 안 되니까 목소리로만 듣고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나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내 하면 우리 집 애완용계를 길렀어요. 그럼 애완용계 이름은 가족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누구래 할 때 저도 그렇게 했어요. 확인 절차를 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족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신부로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또 데리러 가서 그 다음에 거기 맞다 하면 데려와서 그 다음에 전화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듣기에도 네. 그런 거는 정말 단속이 심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피했어요? 암호가 있어요. 어? 암호야? 네. 암호.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수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다 이렇게 그 모니터에 다 뜨거든요. 장사 때문에. 그래서 잡힐 위험성이 높아요. 아 그러면 뭐 전화 연결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옆에서 이제 같이 계신 거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통화가 있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통화는 엄마와 딸의 통화였는데요. 딸이 이미 탈북해 있는 딸이었고 어머님이 그 딸을 3년 만에 통화가 된 거예요. 행사 여부를 모르다가 3년 만에 통화가 됐는데 제가 그 어머님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전화 연결되기 전부터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너무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연결이 됐는데 엄청 울면서 왜 이제야 연락을 하냐고 죽은 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걱정 많이 했다고 어머님이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는 게 밤이다 보니까 울림이 엄청 세요. 그래서 저는 간이 너무 콩알콩알만 해져가지고 이렇게 우시면 안 되고 목소리도 낮추셔야 된다고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최고 통화 가능한 시간이 30분이거든요. 3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한 시간 동안 통화하게 냅두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랑 못돼도 2개월에 한 번씩은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도 엄마 목소리니까 한 번 통화를 하면 끊기 싫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생사 여부를 모르다가 3년 만에 만났잖아요. 너무 구리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만나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씨는 혹시 통화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집 나와서 1년 후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 집안에 누구 생일부터 시작해서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꼬치꼬치 물었는데 아빠가 어떻게 아빠 목소리를 네가 그렇게 알아먹었냐고 통화로 한 25분 동안 했는데 25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빠를. 저는 얼마 전에 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언제 돌아갔냐고 날짜 급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못하고 끊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싱크대 부엌 쪽에다가 상을 펴고 향불을 켜는 거예요. 집이 남향이다 보니까 저는 기왕이면 창문 속에다 놓는 게 낫지 않나 했더니 부엌 쪽이 북쪽이니까 북쪽에다 향불을 켜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향불고 술을 붓는데 아 이렇게 실향민들은 수십 년간 북쪽을 향해서 계속 죄를 지냈겠구나. 이것이 언제까지 반복이 돼야 되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지만 그 이미 돌아가신 실향민들도 얼마나 부모님 묘를 찾아가고 싶고 술 한잔 붓고 싶었겠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게 실향민처럼 영원히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겁나고 두렵습니다. 지금 하셨던 일이 사실은 뭐 위험하기도 한 일이고 돈을 벌자고 한 일인데 사실은 네. 이런 분들마저 없으면은 그렇죠. 아무 뭐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당장 잡혔다가는 어디에 어떻게 끌려갈지 모르는 일인데 지금도 아마 그 전화 한 통화 연결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국경 지역에 일부 제한된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었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못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맘만 먹으면요. 위성전화 다 되고 인터넷으로 다 돼서 뭐 별별 곳을 다 연락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 쪽에는 가족이 뻔히 있는데 불구하고 전화 한 통을 못하고 있습니다.